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고객이 뭐 글자를 입력을 한다던가 뭐어뭐뭐예 아니요 뭐 메일을 수신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아니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 딱 누르면 그 내용이 전송이 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그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표가 좀 커요. 이미지보다 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보다 표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할 건데 이미지를 클릭하면요. 이미지의 위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미지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위드 값이 760이라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도 표가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표를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 한줄 선택자에서 테이블 요거 누르면 되겠어요. 테이블 요걸 누르면 예, 101% 돼 있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760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760이라고 타자를 치고요. 옆에는 퍼센트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픽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그거 됐고.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테이블 전체를요, 폼 태그로 감싸 놓으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폼 태그가 뭐 하는 거냐면, 고객이 입력한 정보가, 서버에 전송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무슨 특수한 코드로 둘러싸야 되거든요. 그게 폼이라는 태그인데 지금 27번째 줄이 테이블 아니 바디 태그인데 그 밑에 폼이 열리고 그다음에 38번째 줄에 테이블 태그가 닫혔는데 그 밑에 지금 현재는 P 태그인데 이거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서 이 39번째 줄에 P 태그 대신에 폼 태그가 닫히는 게 들어갈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27번째 줄 밑에 이렇게 빈칸을 하나 만들게요. 빈칸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폼이라는 탭이 있어요. 폼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할게요. 폼. 클릭을 하면은요, 왼쪽에요, 사각형이 빨간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 이름이 폼이라는 태그 그 아이콘이에요. 그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기는데 여기 내용 적는 거는요. 서버에 값이 전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건데요. 이거는 뭐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버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을게요. 않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28번째 줄에 폼 태그가 열리자마자 닫힌 걸알수 있는데 이 닫힌 태그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오려내기 하세요. 오려내기 해서 테이블 전체 테이블 닫는 테이블 밑에 쪽에 그 폼을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코드 폼 닫히는데 그 P 태그는 필요 없어. P 태그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뷰 화면으로 왔는데요.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빨간 점선이 여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전체 이렇게 빨간 점선이 생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폼 태그로 잘 감싸 놔 있는 상태입니다. 폼 태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 입력하는 글 상자를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셀이 비어 있는 셀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위에 있는 셀 여기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줄게요. 예, 커서 이거를 클릭해서 거기서 깜빡깜빡대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표를 하나 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표 속에 표가 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거짤 거냐면, 컷먼으로 갈게요. 다시 컷먼 탭을 다시 누를게요. 그래야지 표 하는 게 나와요. 컷먼 탭에서 여기 창문 같은 느낌 나는 거 있어요. 그게 테이블 만드는 아이콘이에요. 요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값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 로우가 밑에 몇 개일 거냐인데, 확인 취소는 별도로 할 거거든. 셀이 두 개라 밑에 셀에 확인 취소할 거니까 확인 취소 버튼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니까 로우가 10줄 들어가면 되고, 컬럼이 아이콘 한 줄, 그다음에 글자, 회원 아이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글 상자. 그러니까 3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우가 10이고 컬럼이 3이에요. 그러면 되겠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요, 지금 아까 우리가요, 이 760으로 아까 해놨었어요, 여기가요. 아까 우리가 테이블 눌러가지고 760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760 픽셀로 되어 있는 데에서 표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60 안에 가치잖아요. 760 안에 가치니까 100%로 하게 되면요, 760 거기에 꽉 찬단 얘기죠. 그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해서 100% 할게요. 100% 하고요. 보더 싱크니스는요, 그 테두리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선을요, 테두리 선을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셀 패딩이 그 안쪽 여백이에요. 각각 셀이 안에 얼만큼 뚱뚱하게 안에 여백을 공기층처럼 우리 옷을 입을 때 옷이 그 패딩 코트 입을 때뭐 공기가 찬 것처럼 뚱뚱한 것처럼 셀 안쪽에 얼만큼 공기를 집어넣을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게 패딩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좀 하는 건데 일단 5 해보고 고쳐도 되거든요. 5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 5, 0 결론적으로죠. 0, 5, 0돼 있고요. 헤더 같은 경우는 셀의 제목인데 셀의 제목이 어중간해요. 완전히 레프트가 아니, 완전 레프트는 또 아이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논 하고요. 논 하고 캡션은 테이블 전체에 제목이 필요할 때 집어넣는 거거든요. 테이블 전체에 제목이 필요할 때 집어넣는 건데 제목이 필요할 때 제목 뭐 굳이 필요 없으면은 안 적을게요. 썸머리는 그 HTML5에서 썸머리 기능은 또 없어. 캡션은 살아났는데 썸머리 기능은 없어졌어. 이게 표 전체에 그뭐 그러니까 우리 뭐 책을 읽으면 독후감 요약해서 쓰듯이 요약해서 넣는다 이런 뜻이야. 썸머리가 표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이게 코드가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니까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폼 태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표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벗어나서 이거 되려나 싶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약간 표현이 잘못됐을 뿐이고요.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되는 겁니다. 수용신 약간 잘못됐다. 그치? 됐다, 됐다. 됐어. 수용신 지금 뭐가 잘못돼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셀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로, 이게 컬럼이죠. 컬럼이 이렇게 세 개인데, 맨 왼쪽에 컬럼은요, 아이콘 넣을 거거든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요, 234쪽 있잖아요. 234쪽처럼 결론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34쪽처럼 만들 건데, 요만큼은 그거잖아. 아이콘 쭉 들어가잖아요. 요만큼 아이콘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글 상자 넣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을요, 이렇게 좁히세요. 이렇게 좁힐 수 있죠? 그냥 대충 좁히세요. 교재에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대충 좁히세요. 이렇게 좁히고, 셀폭을요, 셀폭을 그냥 대충, 그냥 눈짐작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꼭뭐 정확히 맞춰야 되나? 눈으로 대충 보고 하세요. 엄청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드래그, 블럭을 잡는 거 있잖아요. 드래그 블럭 잡아서 밑에 비시칼라 하는 게 밑에 있어요. 보시면은. 비시칼라. 그것도 얘네랑 똑같은 색을 뭐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예. 그냥 비슷하게 해도 될것 같아서 비슷하게 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예, 수영 씨, 이거 해주세요. 비지 컬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좁혀주세요. 색깔 하실 때그 색이요. 여기 있는 거 말고요. 동글동글한 거 있죠? 동글동글한 거 누르면은 여기 있는 거랑 다른 색 고를 수도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요. 저는 그거 눌러 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만 맞춰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여기 나와 있는 색깔 꼭이 색깔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넣을 차례예요. 그래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해서 요거는요. 커서가 여기 있는데요. 얘가 가운데 정렬되려면은 한꺼번에 해도 돼요. 한꺼번에 블럭을 쭉 잡아서요.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여기 부분 있죠. 커서가 가운데 딱 있어야 아이콘 들어갈 때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이 호리진탈이 센터돼 있으면요. 딱 좋아요. 예, 수영 씨도 여기 맨 왼쪽에 그 아이콘 그꽃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호리진탈을 센터로 커서가 가운데서 아이고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수영 씨 그거 아닌데 왼쪽에 거 왼쪽에 거 블럭 쭉 잡아. 쭉 드래그 쭉 해서 네, 됐어요. 그 안에 아이콘을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아이콘이 뭐냐면 이름이 블릿 1인가? 없나요? 또 이거? 어허, 여기 없다. 있습니까? 이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파트 2인데 걔네가 파트 1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파트 1로 가서요. 자, 위로 올라가서 파트 1로 가서 파트 1에 블릿 1인데요. 오케이 하면 뭐가 뜰 거예요. 경고가.
오케이 하면 경고가 뜨죠. 뜨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미지로 들어가서 저장 한번 해줘야 되는데 save as 할 거냐 이런 의미라. 그 다음에 저장 눌러서 그러면은 복사된 거거든요. 요건 그냥 오케이 할게요. 이제 아까 뭐 뜨면 파트 2의 이미지로 들어가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Save As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Ctrl C 해주고 Ctrl V 해주고 OK 해주고 OK 해주고 Ctrl V 해주고 OK 해주고 쭉 해줬덩. 아,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 한번더 했네.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셀에는 타자 쳐야 되잖아요. 쭉그 교재 보시고요. 타자 쳐주세요. 자, 쭉 타자를 다 쳐서요. 이제는 세 번째 열이라 부르죠. 세 번째 열에 글 상자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다시 폼 태그를 다시 아니 폼 탭인가요? 네, 폼 탭을 다시 눌러요. 이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에서요. 두 번째에 있는 건데 네모나고 하얀 거, 뭐 아이 같은 글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클릭하세요. 커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수영 씨? 커서가 요 안에 있을 때 얘를 눌러야 이게 여기 딱 들어가는데. 그래야 여기 딱 생기는데. 이런 거 뜨죠? 이런 거 뜨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아이디 맨날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아이디. 아이디에다가 아무 값을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하나 생길 거예요. 값을 그냥 안 집어넣을게요. 근데 레이블은 또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게 레이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미리 타자를 쳤어요. 레이블 이게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요로 딱 원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약간 교재랑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여기에 attach label tag using for attribute라고 해줘야 돼요. 클릭을. 이러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태그라고 불러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가 약간 그 불편한, 몸이 불편한 사용자의 경우에 이제 글 상자에 글을 입력을 하려면 마우스를 커서가 여기에 조준을 딱 해서 클릭 탁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돼야 여기 글을 입력을 하는 건데 굉장히 손떨림이 심한 어떠한 장애인이 회원가입을 하겠다. 손이 심하게 부들부들 떨려서 도대체 부들부들해서 여기 클릭을 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딱 하면 이쪽 클릭되고 이렇게 딱 하면 이쪽 클릭되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조준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하다못해 여기 어디라도 클릭을 하면 얘랑 통 같은 한 가족이 돼가지고 얘랑 가족으로 묶어주는 거니까 여기 클릭해도 커서가 깜빡깜빡 여기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게 레이블이에요. 우리 이미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태치 레이블 유징 어태치 레이블 태그 유징 포 어트리뷰트 체크를 하고 글은 입력을 안 하면 에러 나려나? 두번 타자치기 싫어서 일단 요거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아이템이 여기서 우리는 그거죠. 여기서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 포지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냐? 레이블의 위치가 글 상자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럴 땐 before가 되겠죠. 글 상자 이전에 레이블 태그가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before 맞죠? 맞고 액세스 키는 뭐 하는 거냐? 액세스 키는 또 아까 손이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리는 장애인이 조준하기 어려워서 엥 하면 이리로 탁 가고 엥 하면 이리로 탁 가고 엥 하면 이리로 딱 가는 거야. 조준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키보드 마우스에서 예를 들면은 7딱 누르면 7번을 누르면 여기 탁 커서가 깜빡되면 참 좋겠죠.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거든 얘가요. 얘가 이제 그럴 때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저 브라우저에 또 그것이 영향을 좀 받는데 일단은 연습을 해볼까? 이또탭 인덱스는 뭐 하냐면요. 탭 인덱스는요. 예를 들면 이제 건너뛰고 비밀번호 확인에다가 그두번 적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에 한번 타자를 더 쳐야 돼. 그러고 손이 또 되게 부들부들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마우스 조준을 또 하려면 엄청나게 또 고난이 역경이 시작이 돼. 그럴 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탭 키를 탭탭탭 하면 탭탭탭탭 탭 누를 때마다 커서가 깜빡깜빡 탭탭 탭 하면 여기 탁 온다. 탭 키가 뭔지 알죠?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키에다가 뭐라고 해볼까? 대부분 숫자로 적거든요. 1, 2, 3, 4 해줘요. 1, 2, 3, 4. 뭐 액세스 키에다가 1이라고 적어봐요. 1? 1 이렇게? 1. 이탭 인덱스에 숫자 적는 건가? 탭 인덱스는 그냥 탭탭탭 하면 가던데. 요거는 적지 말고요.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요거 글 상자만 하나 나와 있죠? 코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돼 있으려나? 우리가 레이블에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생겼죠? 그죠? 레이블 열리고 닫히는 게 있죠? 회원 아이디가 레이블 열리는 닫히는 코드로 둘러싸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동할 수 있으세요? 여는 레이블 열로 이동시키고, 닫는 레이블 열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되죠? 네, 레이블을 이동시켰어요. 레이블 열고 닫히는 거를 블럭을 잡으면 이동이 가능해요. 블럭 잡아서 띡 하면 일로 가고, 띡 하면 일로 가고 그래요. 블럭 잡아서 마우스를 뗐다가 쓱 하면 쓱 가고요. 블럭 잡아서 마우스를 뗐다가 쓱 하면 쓱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래그 할 때. 블럭 잡아서 뗐다가 드래그 해야 돼요. 이 얘기 괜히 하나? 이 얘기 하지 말걸? 이 얘기 괜히 하나? 너무 어렵죠?
자, 작업한 거를 이제 크롬으로 확인을 해보면, 액세스 키를 1로 했기 때문에 크롬의 경우는 Alt 1을 딱 눌러야 뭐라고 해야죠? 커서가 조준이 된다고 하나? 그죠? 커서가 조준이 돼서 거기서 깜빡깜빡깜빡 돼서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요. 그다음에 아까 그 탭키 탭탭탭 해봐요. 탭탭탭 할 때마다 이게 커서가 딱딱딱 내려와요. 지금 딱딱딱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제 탭탭탭탭탭 누를 때마다 처음에 한번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커서가 일로 내려오는데 처음 그러고 한번더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주소 창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소에 글을 입력을 할때꼭 마우스를 조준할 필요 없이 탭키로 탭탭탭해서 탁 조준이 딱 되면 마우스 없이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없이도 여러 가지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프로퍼티스가요. 필드 세트 이렇게 텍스트 필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를 우리가 아까 입력을 안 했는데 입력을 했으면 그 글자가 여기 들어왔을 거야. 뭐뭐뭐 ABC 했으면 들어왔을 텐데 입력을 안 했으면은 드리미버가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 정의되어 있는 나름대로 되어 있는 걸 집어넣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위드라고 불러요. 차돼 있죠. 이게 캐릭터 위드. 이게 뭐냐면요. 여기 글을 ABCD 입력을 하면요. ABCD가 몇개 글자까지 보여질 거냐? 보여지는 넓이가 위드인데 이거를 한 20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예, 좁아지는데 이제 알파벳이 20개, 20개 알파벳이 이제 보이는 거죠. A, B, C 이게 20개 되는 거죠. 여기. 수용 씨는 여기 눌러야 밑에가 나와. 저안 누르면 밑에가 안 나와. 또 맥스 캐릭터는 뭐 하는 거냐면 맥스 캐릭터는 넓이와 상관이 없이 많이 적거나 조금 적게 할때 쓰는 거예요. 많이 적게 하거나 조금 적을 때. 예를 들면 2라고 해보세요. 2. 2라고 하고 저장하고 크롬으로 새로 고침 해보면 글자는 이게 넓긴 넓은데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무리 넓어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2로 막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은 맥스 캐릭터를 100 해봐요, 100. 그러면 한정없이 100개 들어가요. 자, 다시 볼까요? 저장,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뚝뚝뚝 했단 말이에요. 끝에까지 갔죠? 넘어가요. 넘어서 계속 가요. 계속. 넘어서 계속 가요. 그러면 글자가 어디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입력을 하는데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100개까지 계속 들어가. 메모리가 되는 거지.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캐릭터 위드랑 맥스 캐릭터는 달라요. 왜냐면 캐릭터 위드가 이게 10대면 좁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좁아지고 이런 거 없이 몇개늘 거냐. 어떻게 할까요? 20 할까요? 그냥 똑같이 20? 네, 똑같이 20 할게요. 그 다음에 싱글 라인은 뭐 하는 거냐면 싱글 라인은 한 줄? 그 다음에 더블 라인은 두 줄? 입력이 두 줄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멀티 라인. 근데 멀티 라인은 안 써요. 그러니까 싱글 라인 그냥 생각하세요. 응. 그 다음에 밑에 인이 벨돼 있죠. 이니트 벨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니셜 밸류인데요.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여기에 예를 들면 아이디를 한글로 적어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고객이 타자치기 전에 이렇게 글 들어가 있는 거본적 있을 거야. 그죠? 글이 딱 브라우저에 이 글씨가 딱 박혀 있는 거야. 근데 클릭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블럭 잡아야 되겠다. 블럭 잡아서 뭐 ABCD 이렇게 적는 거죠. 응. 클릭하면 없어지는 것도 저기 다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되나 보다. 또 아, 쉬운 일이 없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커서 여기에 딱 깜빡깜빡 해줍니다. 커서 깜빡깜빡. 자, 글 상자 아까 여기 이거 눌렀죠? 요거를 다시 또 누르세요. 또 눌러서, 어태치 이거 해놓고, 비포 해놓고, 액세스 키는 이번에 2 할까? 2 해놓고, 오케이. 코드로 가면, 아, 그 얘기도 안 했구나. 아까 조준할 때, 여기 클릭해도 여기 커서가 이쪽에 깜빡일 텐데. 해볼까요? 이 글자에 딱 따야 되네. 에? 여기에다 하면 안 되고 글자에 따야 되네. 참 슬픈 일이네요. 응? 이 전체가 인식이 될줄 알았더니 전체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글자를 클릭해야 여기가 커서가 깜빡돼. 어, 좋네. 그건 좋네. 글자를 클릭하면 블럭이 잡힌다. 블럭이 잡혀서 ABC 하면 곧장 타자가 쳐지네. 블럭 잡힐 때.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고 여기 글자를 클릭하고 블럭이 잡히면 그냥 ABC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ABC. 덮어 씌워지죠. 응, 그렇게 돼요. 여기 끝에까지 가면 참 좋은데. 스타시드로 제어를 하면 이만큼 범위가 되지 않을까요? 스타시드로 제어를 해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스타시드 제어를 안 해서 이만큼만 먹는데 제어를 하면 이만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지금 비밀번호 했죠? 비밀번호도 옮겨줄까요? 블럭 잡아서 옮겨주고, 블럭 잡아서 옮겨주고. 이렇게 레이블로 감싸주면 좋겠죠? 레이블로 감싸주면 이런 부분이 좋다. 캐릭터 위드랑 맥스 캐릭터는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이니셜 밸류에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할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할까요? 알트 1, 알트 2 또는 탭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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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쭉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응, 지금 한 것처럼 쭉 해보세요. 명도 해주시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은요, 두 개 다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글자는, 이 글자는 필요 없고요. 이니셜 밸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얘는요, 우리 비밀번호는 고객이 입력할 때 ABCD 노출이 안 되고, 점이나 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패스워드 누르면 그게 먹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니셜 밸류도 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두개다 그렇게 해주세요. 두개 다. 이니셜 밸류 하지 말고 차라리 패스워드 누르고 점 되게 해주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똑같이 하긴 하는데요. 똑같이 해요.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그거를 레이블 태그를 쓰면 안 되겠다. 아니, 레이블 태그는 써도 되려나? 레이블 태그는 써도 되죠. 레이블은 써도 되는데 액세스도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액세스도 해도 상관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액세스가 좀 그렇다. 두번 적어야 되는 거라, 그죠? 두번 적어야 되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얘는 이제 하나는 원래대로 해요. 그러니까 위드는 20으로 예뻐야 되니까 20으로 해줘도 되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는요, 맥스 캐릭터가 20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딱 6개만 들어가야 돼요. 6개 넘으면 안 되니까 6이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커서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요. 한 칸을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이픈 같은 거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 레이블 태그 해야 되겠다. 아까 했으니까 또할 필요 없죠. 노 레이블 태그에 액세스 키 이것도 해야 되나요? 6개, 액세스키 6 돼야 되죠. 그죠? 아까 레이블 해서 이번에 레이블 안 쓰려고 노 누른 건데. 이렇게 해서 20은 맞춰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차 위드는 상관이 없는데, 맥스 차지 돼 있죠. 맥스 차지는 7개죠. 7개만 딱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게. 자, 보겠습니다. 탭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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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다 먹고요. 대신에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섯 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좀 어려워요. 휴대폰 번호가, 그러니까 세개 중에 앞에 거뭐010 그거 있잖아. 요즘은 다 010이지. 근데 혹시 또 모르나? 010만 아닌가? 아닌 사람들도 있나요? 아직은 있구나.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선택만 하게 하려면요. 폼에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무슨 하나는 화살표가 있고 하나 화살표가 없는 게 있는데 화살표 없는 거예요. 화살표 없는 거 이름이 뭐예요? 리스트 메뉴. 그거 누르세요. 그거로 해도 돼요. 리스트 메뉴. 레이블을 쓰려면은 어태치 해가지고 아까처럼 옮기면 되고요. 응? 아까처럼 어태치해서 옮기면 되고, 액세스키도 하려면 해도 되고. 액세스키도 하려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OK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눌렀더니 이게 떴어요. 요거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떴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다시? 보여도 한번 더 눌러 보세요. 얘를 한번 더 누르면 이게 떠요, 여기에. 리스트 밸류 이게 떠요. 그죠? 거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거 눌러서. 그거 누르면 여기서 입력을 해야 돼요. 이제 요거를 해볼게요. 자, 아이템 레이블이 있고 밸류가 있는데요. 밸류는 이게 서버에 들어갈 때 서버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넣는 건데요. 아이템 레이블은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 디자인 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010탭0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또탭 하세요. 자, 보세요. 010탭0탭 했어요. 그다음에 011탭1탭 하세요. 탭키 알죠? 그다음에 016이에요, 7이에요. 그다음에 016이야, 7이야. 016탭6탭01 017탭7탭01 019탭9 이렇게 하고 이제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쌍쌍이 되는 거죠. 쌍쌍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단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이거 사실 밸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밸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 서버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경험에 우러나오는 거죠. 프로그래머랑 작업을 많이 하면 걔가 쓰는 어떤 밸류 유형을 알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프로그래머랑 디자이너랑 커플이 되거든요. 커플이 돼서 이제 홈페이지 하나를 이제 물론 작은 경우 그리고 클 경우는 뭐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 5명에 뭐 프로그래머 2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 1대1이에요. 둘이 커플이 돼요. 커플을 지어줘서 이제 둘이 책임지는 거죠. 둘이 책임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연계성이 있는 밸류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저장. 자, 새로 고침. 하면 펼치면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자, 커서가 옆으로, 커서를 옆으로 옮기고, 한칸 띄고, 하이픈하고, 한칸 띄고, 또 이제 글 상자 들어가야지, 뭐. 그죠? 글 상자, 글 상자. 이번에 레이블 필요 없죠? 레이블 필요 없으면은, no 레이블 해가지고, 액세스 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제 귀찮다. 이제 안 할게요. 오케이 누르고, 이제 그 너무 넓으니까 캐릭터 위드로 좀 조절을 해주는데 10하면 좀 그러려나? 근데 맥스 캐릭터는 무조건 4만 받아줘야 돼요. 맥스 캐릭터는 4를 넘어가면 받으면 안 돼요. 4만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넓다. 왜 이렇게 넓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위드는 디자인의 넓이 부분, 디자인의 영향을 좀 받죠, 아무래도. 근데 맥스 캐릭터는 그 입력하는 숫자 조절을 개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주소는 그냥 넓게 쭉 교재 보니까 넓게 했네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넓게 하죠, 뭐. 넓게 하지, 뭐. 넓게 하고, 더 넓게 하려면 이거 숫자 조절하면 되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너무 넓은가? 그 다음에 이메일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도 그냥 하면 되네. 이메일까지는 그냥 해도 되겠다. 그죠? 이메일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돼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부분은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랑 뭐 기획한 사람의 회의를 통해서 뭐 액세스 키도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협의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뭐 액세스 키5 한다고 5가 되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막 하는 건 아니고 할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실제로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를 해서 협의해서 하면 돼요. 오히려 부담이 없지. 응, 오히려 부담이 없어요. 응. 자, 이메일 수신 여부가 문제죠. 이메일 수신 여부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클릭하면 아니요는 그 클릭이 없어지고 아니요 클릭하면 예는 클릭이 없어져야 돼. 둘다 클릭돼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라디오 버튼이 원래는 그 예, 뭐 아니요 할때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쌍이 돼야 되잖아요. 쌍이 돼서 유일성이 돼야 되잖아요. 유일성이라 하나면 하나는 온오프 온오프 유일성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거 쓰지 마세요. 옆에 그룹이 있어요. 라디오 그룹이라고 있죠. 네, 라디오 그룹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묶여서 유일하게 하나만 이렇게 선택되게끔 조절을 제어를 해주거든요. 자, 여기에서 네임은 뭐 이렇게 뭐라고 적으면 되고요. 뭐 네임은 그냥 내비둬요. 이 레이블이 이게 그거 레이블이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옆에 글자 있죠. 그게 레이블. 레이블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라고 타자 치면 되죠. 예. 한글로 적어도 되죠. 예. 레이블은 근데 아니요. 아니야. 밸류가 문제죠. 밸류. 밸류는요. 얘 같은 경우는 1이라고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아니오로 해주고요. 아니오는 0이라고 많이 해주더라고요. 레이블 레이아웃 유징. 레이아웃 유징이 뭐 하는 거냐면요. 얘랑 아니오가 그러니까 위에는 예써 있고 br 태그가 줄바꿈이잖아요. br 태그하고 아래쪽에 아니오가 들어가겠다. 아니면 표로 짜겠다. 근데요 그냥 br 합시다. 무슨 표를 또 짜? 어? br하고 오케이 하면 방법이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br이니까 내려갔는데 우리 그 교재에서는 옆으로 갔죠. 그럼 br 태그 없애면 딜리트 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띄어쓰기 한몇번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되잖아. 그럼 되지 뭘. 새로 고침? 그러니까 얘 누르면 아니오는 그거 그 까맣게 그 클릭 사라지고 유일성. 그죠? 이렇게 약간 그룹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 돼.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이름이 똑같은 거야. 여기랑 여기에 그 아이디 값이 똑같은 거야. 아이디가 아니고 네임이죠, 여기서? 네임이 똑같은 거야, 네임이. 코드단에서 보면 네임이 똑같으면 얘네가 그룹으로 묶여요. 그룹이라는 거는 드림위버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룹이라는 단어는 드림위버가 우리 그 이해하기 편하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고, 현실 실제적으로 마크업에서는 네임이라는 거예요. 네임.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네임을 우리 마음대로 이메일이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이 이메일이라고 해줘야 네임이 일치해야 유일성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룹이라는 건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은 네임이에요.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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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크롬으로 진짜 확인해봐요. 이렇게 했더니 아닌데요. 둘다 선택되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둘다 선택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선택돼야지. 됩니까? 둘다 선택돼? 하나만 돼. 그럼 정상인 거야. 그럼 우리가 맞게 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면 돼요. 자기소개는요, 교재에 보니까 막, 자기소개는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겠다. 그죠? 할 말이 되게 많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 하세요. 왼쪽에서 네 번째 거 있죠? 좀 길게 막 되어 있죠? 스크롤. 그거 누르세요. 이게 뭐야? 이름이 뭐예요? 텍스트 에어리어.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 누르성. 이것도 뭐 하려면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얘를 눌러야 돼요. 얘를 눌러서 밑에 이 부분 있죠? 캐릭터 위드는 넓이. 아까 얘기했죠? 넘 라인이 현재 다섯 줄이 보이는데 10 하면 길어지겠죠? 네, 10 하면 길어지겠죠? 그죠? 그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레이블 태그 만들기만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안에서 지금 한꺼번에 쫙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레이블 태그가 생겼다면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막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좀 하고 있어요. 레이블 태그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만들어진 부분은 열리고 닫히니까 사이에 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요 글자 됐네요. 저는 뭐 금방 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예를 들면 온대 10으로 바꿨다. 여기를. 그래서 온대 10으로 바꿨다. 그거는요, 그럼 5면 글자를 조금만 입력하고 10이면 글자를 많이 입력할 거다. 아니에요. 글자를 얼만큼 입력할 거는 맥스 캐릭터인데요. 맥스 캐릭터란 얘기가 없죠. 무한정 입력하는 거예요. 1이라고, 여기가 1은 좀 아니다. 2라고 돼 있어도, 그러니까 넘 라인.
넘라인이 2로 돼 있어도 100줄 입력 가능해요. 제어하는 거는 무슨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저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디자이너가 안 해도 프로그래머가 해줘요. 예, 그 부분은 뭐몇 글자, 100글자 입력하겠다, 200글자 입력하겠다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린 디자인만 똑바로 하면 돼. 디자인만 똑바로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회사에 들어가서 한다, 업무적으로 한다 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다 짜서 디자이너가 이거 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힘들어 죽어요, 이거 힘들어 죽어. 일정을 못 끝내.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니까 각자 담당자가 자기 할 일을 맡아서 디자인은 디자인 똑바로 해서 코딩 똑바로 해서 남기면 돼요. 이것만 그것만 해도 빡시에요, 빡시에, 빡시에. 예 아니오도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지금 딱 끝나는데. 셀이 밑에가 하나 비었는데 사실. 셀이 밑에가 하나 비었죠. 여기 밑에 셀이 하나 비었어 여기. 여기 예 아니오 넣어야 되는데. 거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가운데 깜빡대네? 뭐가 센터 처리해 놨나 봐요. 얘네가 예제가 센터 처리해 놨나 봐. 그럼 이게 다 가운데로 와 있을 텐데 괜찮아? 괜찮네. 그러면 글 상자는 이거예요. ABC라는 거 왼쪽에 있어요. ABC 왼쪽. ABC라는 글자 보이죠? 그 왼쪽에 있는 버튼 같은 거 있죠? 그거예요. ABC 옆에 버튼 같은 거. 그거 누를게요. ABC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거 그거 누를게요. 이거 뜨죠? 얘는 레이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버튼 속에 글자가 이미 들어가잖아요. 그건 레이블이라고 안 부르는데? 그 레이블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노 해야 돼요. 노. 노 해야 돼요. 노 하고. 액세스 키 할라면 하고 말란 말고 오케이. 썸밋이라고 돼 있죠. 기본 글자가 썸밋 글자가 들어가는데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얘를 클릭해서요. 클릭하면 여기에 밸류라고 써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의외로 밸류 글자 바꾸는 거예요. 클릭하고 밸류를요 확인하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확인. 한두 칸 띄고 취소도 만드세요. 취소. 지금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취소. 근데 취소는요, 요거를 해주면 좋아요. 여기 리셋이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입력을 하긴 하는데, 여기 리셋이라고 해주면은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면 되겠습니다. 리셋이라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취소만. 그걸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됐죠? 어떤가요? 예.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하셔도 돼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짜야 되는 건데, 예,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 그렇게, 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